이노베이션을 위한 도전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. 오늘은 또 어떤 만남과 도전이 이루어질지 기대가 되는데요. 스파크 포럼을 주최하시는 사단법인 스파크의 민영서 대표님 모시고 인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금년도에 저희가 지난 2월, 3월, 4월 달은 학습혁명이라는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학습혁명이 어떻게 진행되고 또 왜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세 번의 시리즈를 가졌고요. 이번 달하고 다음 달에는 여러분 이미 이제 보셨겠지만 일, 그다음에 직업, 직장 이런 변화들이 상당히 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이런 속에서 그 속에 있는 개인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피곤합니다. 퇴근하고 뭘 할 그게 없어요. 여유가 없어요. 주말에는 저도 직장인데 주말 때 뭐 하려고 해봤는데 너무 피곤해요. 평일 내내 야근하고 일하고 치이고 막 시달렸는데 주말에도 뭘 준비하려고 하면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내가 무슨 불경화를 누르겠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. 일단 좀 놀자, 맛집도 가고 여행도 가고 TV 보고 좀 쉬자,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. 그게 당연한 거예요. 그게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. 그래서 첫 번째로 필요한 거는 조직이.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자유와 안정 그리고 삶의 밸런스 찾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드릴 전재우라고 합니다. 네. 요즘 그 워라벨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유행하고 있죠. 그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. 그래서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거. 예, 굉장히 중요하죠. 네, 중요한데 저는 그걸 들으면은 약간 좀 이상하더라고요. 왜냐하면 일과 삶이 그렇게 꼭 대척점이 있는 건가? 일이 그렇게 안 좋은 건가? 일이 많아짐을 사진이 과연 뭘까요? 네, 잘 모르시죠. 이거는 우리가 100년 전에 썼던 전화기예요. 100년 전에 전화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자, 우린 지금 어떤 전화기를 쓰죠? 네.